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치원읍 서창지구 약 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50호가량을 건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세종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과 행복주택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아 상호 협력하고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주민 편의시설을 인근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주택 지구지정 절차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 말에는 주민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 예정인 행복주택은 주변에 고려대와 홍익대, 그리고 오송산단 등이 있어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높아 입주가 시작되면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젊은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